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철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캐스퍼밴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자주 드리고 싶었는데 자주 못하게 되네요. 오랜만에 주말에 차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자동차를 또 사랑하는 차봤어요이잖아요. 네, 저만큼 자동차를 사랑하는 아주 뽀짝한 대학생 친구들이 와르르르 모여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친구들이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그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 테스트도 하고 경기도 펼치는 그런 현장에 제가 초대받아서 오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 KCT에 갈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새로운 미래형의 자동차들이 어떤 테스트들을 거치는지 직접 현장을 좀 목격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 일상을 팔로우 하시는 만큼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와, 바깥을 나왔는데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바깥을 나왔는데 엄청 엄청 깜깜해요. 왜냐면 지금이 새벽 5시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걸어오지 뭐야.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진짜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비가 미친듯이 내리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저는 괜찮긴 한데 오늘 이거 어떻게 오늘 테스트 이제 대회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내렸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안으로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 센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센터. 완전 이렇게 자율주행 그 시험 도시예요. 여기가 KCT라고 하는. 여기 아예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 보면은 행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도 굉장히 넓고요. 그냥 이곳 전체가 하나의 도시 같아요. 오늘 제가 사실 온 행사가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올해도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비가 내린다는 거지. 아니 이거 어떡하냐. 여기 다 야외거든요? 일단은 비가 한 1시간 정도 오다가 그칠 걸로 현재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캐스퍼 안에서 대기를 좀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회가 펼쳐지는 주행 경기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부문의 경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비가 그쳐서 진짜 다행이다. 오, 진짜 막 경기가 펼쳐지는 거를 뭔가 직관하는 느낌이어서 완전 신기합니다. 테스트가 열리는 곳이어서 그런지 약간 경비도 삼엄하고 긴장감이 넘칩니다. 곳곳에 되게 막 어린 뽀짝한 대학생 친구들이 막 지나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쯤 떨릴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곧 있으면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학생들이 만든 진짜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돌 거예요. 근데 저기 막 진짜 학생들이 있고 되게 신기한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보자. 구경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가 제일 멋있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감사합니다. 좀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팀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요? 저희 차량은 네. 빨간색. 이건 이거 좀 같이 보고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보시면 네. 아쉽게
아쉽게. 네, 상은 작년상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상 수상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회가 일주일 전이었는데 네.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자율주행 차로 또 많이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자율주행 대회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아, 오늘 몇 등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1등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이 포부 다들 왜 이런 미만 표정이 1등! 1등! 얼마나 준비했어요? 1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진짜로?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나도 같이 해줘야지. 1등 1등 아스팔트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뭐야 우리 한 번 잘해 뭐야 이렇게 이게 아스팔트 아스팔트 화이팅 아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아스팔트 화이팅! 역시 막 에너지가 막 넘쳐 넘쳐 대박 대박 아스팔트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얘들아 축하한다 누나가 응원한다 뭔가 굉장한 우승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남은 경기가 남아 있으니만큼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응원하면서 지켜볼게요 아 확실히 흥미진진합니다 날씨가 점점 막 개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경기도 무사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부문 경기는 끝이 났고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부문이에요. 무인 모빌리티 부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플랫폼을 자율주행 플랫폼 만들고 거기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얹어서 정말 사람이 타지 않고 그 모빌리티가 지금 막 이렇게 다양한 코너 구간들과 막 교차로가 섞여 있는 넓은 KCT 자율주행 시험장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참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침 또 우리 촬영 감독님 오셔가지고 같이 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걸어오지 뭐. 자, 바로 여기가 무인 모빌리티 부문의 경기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빨빨 그러면서 돌아다녔을 때가 자율주행 부문 경기였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이곳에 오니까 훨씬 더 뜨끈뜨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일단 참가팀이 더 많아요. 이 본선에서 16팀이나 참가를 하게 되고 진짜 그 대학생들이 막 치열한 그 이렇게 뭐랄까 눈싸움? 아니지 이 치열한 기싸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출발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다음 참가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긴 약간 무당벌레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저런 모빌리티가 이제 무인으로 이 KCT라는 자율주행 시험장 안에 마련된 경기장이죠. 여기를 돌게 됩니다. 마침 저기 경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차량도 보이네요. 오 귀여워 귀여워 얘도 되게 귀엽게 돼. 얘도 약간 벌레과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 올림픽 못지않은 이 뜨거운 경기 다음 차량이 출발하는 것까지 한번 또 볼까요? 보면은 차량이 그냥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완전 첨단입니다. 첨단. 왜냐면 일단 이 플랫폼 자체가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위에 모니터 같은 게 꼭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막 코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오 뭐야 지금 출발하는데? 오 간다 간다. 오 지금 오 갑니다. 와 어머 가다 썼어. 왜 그래? 간다 간다 간다. 안녕. 귀여워. 어머 어디가 안 돼. 중앙선 침범이야. 바로 저렇게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 수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약간 막 이렇게 파바바박 파바바박 해가지고 왠지 앞으로 이제 전진을 딱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승부가 다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되면 될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아하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화이팅! 뭔가 지금 신호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저렇게 멈춰서서 다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너무 기뻐. 이거 어디가 근데 또 이상 막았어. 어떡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막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무인으로 이렇게 달리게 한다라는 게 너무 마법 같은 일인데 이런 걸 만드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구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곳곳에 막 천막이 있잖아요. 여기 이번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각각 이 부스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도 검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지쳤나봐요. 예선을 너무 빡세게 달렸나?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슬쩍 다가가가지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지쳤나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네, 밤새 네. 실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 저기는 약간 지금 좀비 좀비 느낌인데 어떡하지?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알고리즘이랑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카울 자체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에 어떤 판자 때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통 이제 카울이 허술한 팀이 진짜 실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겉은 중요하죠. 다들 비웃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나와보기가 너무 아까스러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코입니다. 아 이게 코예요?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 해서 비닐로 감싸는데 비를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공기 역학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또 비가 네. 멈췄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신제품 비닐 뜨는 거 마냥 이 지금 제작한 차량의 이름은 뭔가요? 좀 부끄럽긴 한데 네. 푸아입니다. 푸아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코끼리가 부앙 하면서 잘 나간다.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이렇게 KCT를 돌게 되잖아요. 네.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였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검증을 했지만 저희가 KCT를 올 수 있는 기회가 8번밖에 없는데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환경과의 어느 정도 괴리가 있어서 괴리가 있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등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선에서 이번에 저희가 재작년에 대상을 받고 대상 받았어요? 내년에 은상을 받았는데 올해 대상을 다시 달아나겠습니다. 꽝 이렇게 꽝 다 같이 이거 한번 하자. 다 같이 푸앙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푸앙 좀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요. 자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오늘 1등 할 수 있을지 자 어떻게 할까 화이팅 하면은 푸앙 할까요? 푸앙 자 오늘 화이팅! 푸앙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걸어오지 뭐야. 그 팀, 그 푸앙 했던 그 팀이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고 지금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은 이제 결승으로 올 것 같아요. 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우승팀 거의 느낌 우승팀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니 저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시간이 거의 가장 지금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느낌 어때? 아 지금 너무 떨리고 손발이 다 절여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 느낌 좋아요? 네? 아니 지금 1등 아니야? 네 지금 아직까지 1등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미션이 남아가지고 남아있어요? 아 오케이 파이팅! 오 온다 어떡해 들어왔다! 바울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하네요. 네, 정말 교통신호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렇게 빠른 배달을 해주면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본선의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짧은 때 기록.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걸어오지 뭐야.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리오빙 한 로피 그게 X자를 그으시면 겨드랑이가 좋습니다. 와우 예스. 아니 보여줘. 아마존 보여줘. 아니 쭈꾸님 네네네 쭈꾸님을 여기서 뵙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근데 저도 여기 TS에서 지금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와 아니 저 멀리서 너무 아름다운 분이 걸어오지 뭐야.
언젠가 한번 꼭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졌나 봅니다.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들으세요. 윤치꾼님이 소렌토 예비 오너래요. 아니 산타페랑 소렌토 중에 어? 어떻게 소렌토 결정했어요? 아, 일단 두 개 다 나오자마자 예약을 하긴 했는데 어. 근데 제가 소렌토는 원래 그 지금이 MQ4죠. 그렇죠. 그 전에 걸 예약했는데 아~ 페이스리프트 된다 그래가지고 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현명하다. 갑자기 산타페가 풀체인지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선 넘은 거지. 뭐지 해가지고 또 예약했어 같이. 그래서 한번 근데 또 산타페를 이제 보고 소렌토를 딱 봤는데 오. 라인이 죽여요? 라인 너무 이쁘고 그래서 우리 육주꾼님이 또 소렌토 심지어 하이브리드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 차가 출고되면 우리 또 리뷰 한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도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또 이제 무인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각 부문별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진짜 심장 쫄깃하게 누가 우승할까 막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또 현장에 나오니까 열정이 막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소름 돋기도 하고 차박사 형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 아련해져. 그러면서 이 뜨거운 열정에 저도 같이 좀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행사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주최로 또 이렇게 오늘 올해로 한 14회째 행사를 맞았습니다. 계속 이 부문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습 때문에 진짜 이곳에 와서 행사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정말 자율주행 아직은 미래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스템을 만지고 또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열정을 보면서 차박사원도 내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동차 리뷰어로서 이곳 사실 진짜 제가 리뷰하는 거의 웬만한 차들의 이 안전 성능,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무나 이렇게 또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올해 펼쳐진 멋진 경진대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동차 문화 발전에 힘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빠이! 응원할게요!